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SNS를 하다 보면 골린이라는 표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초보 골퍼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아니 감히 본인이 골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어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골린이 밑에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신생아 있죠? 골생아. 골린이. 청소년 있죠? 골소년. 그리고 뭐 골성인 아니면 골인, 골퍼 그렇게 제가 나누는데요. 실제로 이 골린이는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정타는 해결된 사람이 골린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타를 칠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골린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골생아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생아들은 스스로 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죠. 즉 무슨 얘기냐면 정타를 못 치면 필드에서 게임 자체가 되질 않고 골프를 즐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스코어를 카운트하기도 어렵다는 거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골린이가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정타예요. 뭐 스윙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스윙은 어떻게든 휘둘러서 쳤는데 이렇게 쳤다? 이분은 계속 골생아예요. 골생아. 또 스윙은 멋지게 딱 했는데 딱 스윙 보니까 배웠어 좀. 이분도 골생아예요. 왜? 실제로 먼저 배워야 되는 걸 배우지 않고 그 이상의 걸 먼저 배워버렸기 때문에 아직 본인은 골린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땐 스윙 괜찮은데? 스윙 좋은데? 이런 칭찬을 듣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그 골퍼를 무너뜨리는 칭찬 같은 폄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골생아를 탈출을 해서 내가 골린이로서 최소한 걸어다니면서 플레이를 하려면 정타를 쳐야 되는데요. 정타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 땅 소리가 날 수 있는 이 타격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골린이로 갈 수 있어요. 즉 골생아는 정타를 치면서 공을 맞힐 수 있는 레벨이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 공을 보면 공만 보는 거야. 그냥 공만 딴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공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을 띄고 멋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왜? 오직 들어서 공만 때릴 수 있는 그 레벨이 바로 골생아를 벗어나는 레벨인 거예요. 그걸 못 치면 아직 골생아예요. 왜? 밖에 나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공을 못 띄우는데 자 다시 딱 보고 들어서 엎어 때려도 돼. 공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타 연습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바로 다운블로우입니다. 저는 다운블로우라는 이야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 일반적으로 골퍼라면 이 공을 치는 데 집중할 게 아니고 어떻게 이걸 매니지먼트 할 거냐라고 제가 고민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상향 타격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운블로우는 완전히 하향 타격이죠. 그거는 정타를 치는 훈련이고 상향 타격은 여기에서 공을 앞으로 치면서 내가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거냐의 레벨이기 때문에 최소한 골린이에서 골소년,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아니면 골소년에 들어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내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공을 10개를 쳤을 때 진짜 마음에 들게 컨택이 되는 게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5개가 안 된다고 하면 아직은 이 골생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들고 위로 들어서 꽝. 엎어 때려도 돼요. 위에서 밑으로 때리니까 엎어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발을 뭐 떼고 뭐 몸을 돌리고 힙을 돌리고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건 뭐냐면요. 자, 제가 뭐 아주 가볍게 터치를 해드릴게요. 골생아는 들어서 그냥 공만 이렇게 스윙 폼이고 뭐고 간에 이렇게만 칠 수 있으면 골생아 단계는 벗어나요. 그리고 이제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골린이는 앞에 보면서 저쪽 하고 이렇게 보면서 똑같이 그쪽으로 쾅 박아서 튀어나갈 수 있는
그 목표 의식을 갖는 게 이제 골린인데 거기에서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끝나는 폼이라도 이제 뭐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이제 골린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골 소년이 되면 여기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치고 돌아 들어오게 하고 왼쪽으로 치고 해서 어느 정도 치고 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스윙 폼으로 볼을 보내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벨, 골 소년부터 힙이 돌고 뭘 몸부림을 치고 이제 이런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골린이는 힙, 턴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공을 맞히면서 내가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골린이에요. 그러면 공을 때리는 상태에서 공을 앞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스코어를 카운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 소년이 되면 높낮이 좌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선수들의 뭐 힙턴을 보고 머리를 뒤에다 두고 뭐 딜레이 히팅을 하고 그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꼭 무슨 뭐 몇 년이 걸려야 되고 뭐 공을 몇 만 개를 쳐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6개월 내에 이게 축축축 갈 수는 있어요.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옥 선생은 어떤 레벨이냐? 저는 물론 골 성인까지 갔다가 요즘은 연습을 안 해서 골 소년 정도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냥 핀에다 꽂진 않거든요. 그냥 그린만 치면 좋고 그다음에 뭐 저는 한 70대 뭐 초중반 뭐 화이트에서 치면은 70대 뭐 언저리 초반 치고 저는 한 플러스 3 정도 놓고 치거든요. 백티에서 칠 때는. 그런데 그게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잘 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골 소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린이라는 말을 정말 자신 있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 공에 집중을 해서 내가 이걸 지금 치고 있냐, 쥐어 박을 수 있냐, 공 치고 땅을 치는 그 타이밍으로 쥐어 박을 수 있냐, 10개를 했을 때 5개 이상을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모두 뭐 맨날 인스타그램 보고 무슨 SNS 보면서 선수들 스윙 보면서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여러분은 자괴감이 커질 거예요. 그 스윙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요즘에 젊은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은 투어를 뛰다가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아직 안 늙어봤어. 그래서 그 몸이 안 움직이고 뭔가 안 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물론 레슨을 많이 하셔서 그걸 터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강조하는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치셔야 됩니다. 힙턴을 하고 뭐 이런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레슨을 여러분들이 따라 하신다면 틀린 레슨은 아니고 너무 좋은 레슨이죠.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타를 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골생화 단계는 벗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냥 되게 웃긴 게 여기에서 이것만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어떻게든 채로 공은 쥐어 박을 수 있어.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보세요. 제가 헤드업을 너무 심하게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공이 쭉 날아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골락에 공을 찍는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공을 치는데 뒤에서 백스윙을 들었더니 누가 저를 불러요. 딱 백스윙을 들었더니 경호가 그래. 어? 누가 불렀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운 블로우가 이골이 나 있거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그 연습을 할 때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필드에 가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탑볼 치고 뒷땅 치고 뭐 안쪽 맞고 바깥쪽 맞고 하는 경험 정말 많죠. 그런데 진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헤드업 하지 마. 너 헤드업해서 그래. 그 말 너무 좋은 거예요. 다만 그 헤드업이라는 건 정타 가장 본질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능력을 딱 강조하는 부분이지 그게 완성되지 않으면 그 다음 거는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걸 안 하고 막 화려하게 뭔가 꾸미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골프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발 뛰거나 붙이거나 뭐 상관은 없지만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만 하고 다녀도요. 여러분이 그냥 뭐 폼 어찌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여기는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다운 블로우를 진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일단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에서 꽝! 이게 박아서 치는 그 느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운 블로우는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다운 블루는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컨비네이션을 이루어야 최고 효과를 나오는데 제가 이 다음 영상에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타를 못 치고 있다면 지금 골린이가 아니라 골생하다. 그래서 정타를 만드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그 핵심 기술은 다운 블로우다. 그리고 골 소년 정도로까지 가면 다운 블로우가 아니라 어퍼 블로우로 타겟을 공략하는 그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근데 그 시간이 1년 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 이 골생화 단계만 벗어날 수 있다면. 아셨죠?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